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 야산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DNA와 지문 감식한 결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고 검찰과 경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석연찮다는 건데요. 정부를 못 믿겠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정부가 자초한 불신, 정부가 해소해야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사이다 최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저도 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발견됐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저는 이런 의심은 안 해봤어요. 아, 그렇게 못 잡더니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근데 되게 제가 착하시네요. 전 되게 그러니까 난 너무 착한가 봐.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가 봐. 그냥 제가 만난 사람 누구나 이 얘기를 하면 네. 다들 의심해요. 그걸 믿어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네. 제 고등학교 2학년 딸도 아... 에이 살아있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근데 여하튼 정부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는 확실히 팽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 네. 그 정부가 사실 뭐 국정원 증거 조작하죠. 뭐 댓글에 개입하죠. 막 선거에 개입하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잖아요.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못 믿을 사람들. 정부가 다 자초한 것 같아요. 네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세월호 사고 책임 때문에 유병헌을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렇죠. 세월호 참사 네. 책임이 다 유병헌 전 회장한테 네. 있는 것처럼 분위기에 몰아갔는데 네. 그분의 제목은 배임 수재 뭐 횡령 혐의고요. 네. 예, 세월호 사고 참사의 원인 그리고 네. 그걸 구조하지 못한 책임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그걸 가리려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던 거 아니냐는 뭐 의심은 뭐 팽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최규하 씨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까? 네. 제목부터 읽어드릴까요? 배추 네. 두 트럭 팔았는데 순댓국 값도 안 나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이 글의 요지를 아주 딱 한 문장으로 그래요. 잘 뽑아놓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7월 2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소개된 사는 이야기고요. 황호숙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참 좀 막막합니다. 사실 지금 이 원고를 받아들고 아~ 예, 이분이 다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네. 이렇게 입말을 살려가지고 네. 다 써주셨는데 네. 제가 전라도 최규하 씨가 경상도 사투리면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죠. 자기 전공이니까 네. 하겠는데 아, 전라도 네. 제가 태어나서 복수 전공을 좀 하지 그랬어요. 열 번도 못 가봤는데 네. 그냥 일단 닥친 네. 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네. 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저는 서울에서 순창으로 시집와 25년을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딸이 넷인데요. 우리 딸들마다 커가면서 꼭 한 번씩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는 서울서 대학교까지 다녔다면서 뭐 타러 순창까지 내려와서 힘들게 농사 짓는가? 우리 집에 15년 넘게 일해주러 오시는 어매들이 밤매심서 허는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니까 뭐 서로 요런 총구석에 내려와서 요지랄로 고상만 혔사. 나오는 것도 없는디. 아이고 매 보는 울들이 복창 터지네. 그때마다 할 말들이 수두룩했죠. 제가 지역신문 첫 연재 때 썼던 글이에요. 처음 순창에 온 몇 해 동안 모판을 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튼실한 벼로 자라기 위해 원래 키워지던 자리에서 뿌리가 댕강 뜯기워지는 모들이 꼭 제 모습 같았거든요. 그렇게 뜯겨져 다시 본답으로 옮겨지기 위해 우악스러운 모쟁이의 손길을 몇 번 거쳐야 했고 친구들과 각각 찢겨진 채 새로운 땅과 물 속에서 혼자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외로움에 펑펑 울었죠. 농사꾼들은 땅 맛을 알기 위해 몸살을 앓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름 그 모진 비바람과 벌레들을 이겨내고 당당히 머리 꼿꼿이 세울 때는 잠시 황금빛으로 고개 숙여야 하는 인생의 이치도 배우고요. 요로코럼지는 농사란 철학이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울댁이 요새 일할 맛이 뚝뚝 바람에 꽃잎 찌듯기 없어져 버리네요. 복장 터지고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네요. 농사질한 게 들썩들썩 신명이 남서 팔 걷어붙이고 노랫가락 한 자람씩 험시롱 막걸리 한 잔 허고 해야 하는 것인디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일투성인디 죽인닥 해도 하기가 싫어져 보네요. 지인은 원래 농사짓는 걸 참말로 좋아해서 꽃 중에도 가지꽃, 참깨꽃, 콩꽃, 팥꽃, 메밀꽃을 좋아하죠. 촌스럽다는 말도 겁나게 좋아하고 푸지다, 푸근하다, 황홀하다, 탐스럽다, 맛깔나다 등의 단어들도 좋아하지요. 근디도 요새는 사면초가다, 울고 싶다라는 단어들만 머릿속에 오일장 서듯 시끌벅적합니다. 뒤지게 농사를 지어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접을 지어 남는 게 없어라. 허구한 날 쎄빠지게 요것저것 농사지어도 남는 게 빚뿐인 게 허거잡은 뱀이 싹 없어져 볼단께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본 게 5천원 매실 이야기도 나오던디 지는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어서 기가 차네요. 한 번은 여름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꾼 정성과 애정을 다 쏟아서 튼실히 키우다가 윗마을 젊은 부부랑 광주 공판장에 출하하기로 했죠. 두 부부의 1톤 트럭 두 대에다가 한 사람은 배추 베내고 한 사람은 가져가기 좋게 못 두고 또 한 사람은 받아서 차로 던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차곡차곡 씻는 일이었지라. 저녁밥도 못 먹고 광주 공판장에 가져갔지요. 두 차에 가득 찬 배추를 하차하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오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순댓국을 먹기로 했죠. 꽤 힘든 일이거든요. 순댓국이랑 내장국 시켜서 먹고 밤에 와서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날 입금된 걸 본 게 하차비랑 수수료 떼고 보니 순댓국밥 먹고 낸 돈도 안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열심히 심고 물 주고 뽑고 했는데 순댓국도 못 먹을 정도로 나오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거짓부렁 하나도 안 보태고 싫어합니다. 이러한 뒤 농민이 살아남겠어요? 흉년 들면 수입하고 풍년 들면 폭락해서 트랙터로 갈아엎어 불게 되면 무조건 농민들이 수급 조절 안 해서 그런다고 합디다. 새까맣게 애간장이 탄다고 하는 말은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사꾼의 철학과 인내심을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지요? 17일 날 전라북도 여성 농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반갑게 맞이하면서 8시 반에 마을 앞에서 출발했답니다. 동계에서 오신 어매들과 구림, 남정, 화암리에서 오신 분들 다 같이 꺄악 웃음시롱 껴안다 보니 웃음꽃이 활짝 펴버렸네요. 정읍에서 열리는 여성 농민 한마당에 가려고 순창에서는 관광버스 두 대를 빌렸지요. 나머지 한 차는 섬진강이 있는 유등, 풍산, 순창의 엄니들과 한꾼에 온다길래 기다렸다가 북흥에 있는 산림박물관에 가서 해설도 듣고 나비와 매화꽃 앞에서 사진도 찍었지요. 체육관에는 여성 농민들의 감성이 살아 숨쉬는 구호들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로 여성 농민이 걱정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보농민군의 후예, 쌀시장 전면 개방 막아내자, 밭 직불제 전면 확대, 여성 농민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가격 폭락, 한중 FTA는 농민에게 쥐약이다. 여그저그 반가워서 어깨 감싸는 사람들도 많고 엉덩이 한 번씩 일부러 부딪혀보기도 한 게 힘들고 힘들었던 일들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나 봐요. 사람의 온기를 맛보려고. 지가 여러 단체들 단합대회에 가보는 뒤 역시 여성 농민들이 힘이 없나. 그만턴 축사하는 고위급 양반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못나서 서럽지만 가슴 가득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냥 서서 농사꾼 아줌매들 사진 찍었더니 두 엄니는 울들 사진 꼭 빼서 줘잉 하심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동계의 삼총사 엄니들은 느티나무같이 한결같아서 지만 보면 자랑스럽다고 하신 게 몸둘 바를 모르지요.
화암리에서 오신 할아버지 두 분은 갑자기 미끌려 버스 타셨다고 수줍어하십니다. 복흥의 억척스럽게 일하는 젊은 안악들도 탔고요. 당당하게 저를 보시며 씩 웃기까지 하시는 걸 본 게 사진 많이 찍혀보신 것 같아라. 이런 분들이 있어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어진 농사꾼 아지매들의 체육대회에선 단체 줄넘기, 공 굴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을 했는디 우리 순창은 다 등수 안에 못 들어도 까르르 웃음시롱 소녀처럼 좋아했습니다. 힘들었던 농사일을 멀리하고 오랜만에 웃어봤습니다. 다행히 귀농한 지 5년 된 젊은 아지매가 신발 멀리 던지기에서 2등을 해봤고 선물을 타긴 했네요. 마지막에는 모두들 힘을 모아 박 터뜨리기를 했는디 우리는 변화의 씨앗 전북 여성농민 만만세 플래카드가 나왔습니다. 멋지지요. 등수에 못 든 군도 수박 한 통씩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회자가 긴급 속보를 알렸습니다. 내일 정부가 쌀 전면 개방을 발표한다고요. 그것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속속 농민 활동가들이 모이고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도 내일 아침 성명을 발표한다고 다들 참석해 주시랍니다. 다들 기가 막혀 합니다. 어떤 할매는 우리가 언제부터 반대하고 농성하고 삭발하고 별의별 반대 집회하고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단가? 미친놈들 아뇨? 라며 분통을 터뜨렸지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농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고 감옥에 갔는디 호랑이가 물어가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했습니다. 공깃밥 다섯 그릇값보다 비싼 게 커피값이지만 앞으로 식량주권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려는지 암담합니다. 구호에 있는 것처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법안을 전 국민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돌아오는 길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힘내라 잘 살아라 웃어줍니다.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몸짓으로 하는 인사만이 서로에게 힘이 돼줍니다. 황홀한 그 웃음들 아시려나요? 농사꾼 아지매들 최고입니다. 오늘 밤 벼락 천둥이 치고 굵은 비가 내립니다. 마치 농사꾼들 맴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 최규하 씨 힘들었어요. 아, 너무 창피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되게 네, 잘했어요. 네, 네, 잘했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이다 한 이래로 최규하 씨가 이렇게 읽는 거 힘들어하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 네. 웬만해서 어디 가서 말하거나 네. 뭐 이런 걸로 긴장하지는 않는 네,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긴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네.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그 연예인들이 어설프게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당사자가 됐어. 아, 근데 지금 원고지 한 20명에 가까운 분량을. 분량도 좀 길었어요, 그리고. 네. 자, 우리 그 이 이야기 사연 참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게 많습니다. 우리 이 글을 쓴 황호숙 씨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황호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선 간략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나이 50살이고요. 네. 50이 넘었고, 농사꾼이 먼저 주업이고, 네, 농사를 네. 짓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또 그래서 이게 전라도로 시집 온 걸 너무너무 황홀하게 생각하는 오, 그런 예.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딸이 넷이 있고요. 네. 네. 아주 글을 맛깔나게 쓰셨는데요. 네. 글이 아주 그냥 전라도 사투리가 막 넘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 방송 인터뷰 때문에 그러신지 아주 그 표준말로 쓰시네요. 원래 서울 분이시잖아요. 아, 그건 아는데. 원래 서울댁이라 네. 아, 음향이, 그러니까 예. 음이 높고 낮음이 네. 서울말씨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배워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소원이 제가 서울 손수택처럼 반려동 말을 너무너무 찰지고 후박하게 조사하고 글로 쓰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아니 근데 충분히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라도 사투리로 좀 몇 마디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막 그라드라. 아니 편하시면 저희 인터뷰할 때 편하시면 전라도 사투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뭐 그래도 괜찮거라. 말씀하시죠. 예 충분히 예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정감 있고 좋네요. 자 이제 농사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쇠 빠지게 요것저것 농사지어도 남는 게 빚뿐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실상이 좀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제가 블루베리가 있고요. 네. 블루베리랑 논농사가 쉬운 5마디기를 짓고 알밤 농사가 한 9,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9,000평이요? 정말로 가을에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남는 게 없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빚이라는 말이 정말 있더라.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하면 부자겠네 하는데 시골 땅 부자는 빚부자이거든요. 빚부자. 제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엔 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중에 정말 부도난 거 아닐까. 언제 부도가 날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빚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농사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올해 처음 했어요. 종류가 그렇게 처음부터 많았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종류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블루베리 농사만 지면 블루베리 농사 망하면 그렇군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군요. 밤 농사라도 지어서 혹시라도 밤 농사에서 혹시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고추 농사라도 지어서 나 먹고 애들 김치라도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글에 써주신 이 배추랑 순댓국 이 일은 몇 년 전 얘기인가요? 그게 한 7, 8년 전 얘기일 거예요. 7, 8년 전이요? 네. 7, 8년 전인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배추 농사를 안 짓고 그다음엔 방송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배추 다 뽑아가라고 다 뽑아서 김치라도 먹고 다른 사람들 주든가 하라고 도저히 그 공판장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입금한 거 확인하고 나셨을 때 거의 그냥 땅에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이웃음하고 제가 미쳤지. 제가 왜 농사를 짓려고 했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 보면 흉년 들면 수입, 풍년 들면 폭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뭐 농촌에서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실 텐데 실제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하셨나요? 흉년이 들면 아니래. 올해 같은 경우는 복분자와 블루베리와 오디가 한꺼번에 익었어요. 원래는 오디가 익은 다음에 복분자가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익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익어버리니까 복분자 값도 똥끔, 오디 값도 똥끔, 블루베리 값도 낮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일꾼들은 품은 없어서 노비 없잖아요. 품이 없다 보니까 이 품들 싹 들고는 더 높아가고 쓰는 게 값인 거고 한꺼번에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그거를 진짜 계산해보면 남지 않는데 이 농민들 머릿속에는 유전자에는 그래도 빈 공간이라도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땅이 아깝고 땅이 소중하고 농민들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농민들을 홀대하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그랬거든요. 아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 농업을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다 해놓고 좀 부탁스럽게 했잖아요. 진짜 사람 미쳐요. 그때 여성 농민 사회자가 늘 급격하게 발표한다고 신속 정부에서 그러니까 막 할매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놈들, 진짜 호레이가 묻어갈 놈들, 그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끝으로 뭐 정부한테 할 말이야 뭐 너무 많아서 다 못하실 것 같고 이 도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도시민들은
농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네, 저희 같은 사람 예 저희 같은 네.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사실 냉정하게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혜택을 지금 도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도시민들에 아,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농민은 네. 정말 이 시대에 말없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있을 때 옆에 있을 땐 모르지만 네. 없어지고 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그런 농민들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이 세상에 먹거리가 없어지고 네. 식량의 주권이 없어진다는 것. 네. 이거는 만약에 양파를 도시민들이 지금 싸가지고 10kg당에 5,000원 한다는데요. 이 사람들이 5,000원을 사 먹으면 2, 3년간 수입해서 그보다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이게 2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밀가루 같은 경우, 네. 밀가루 같은 경우도 우리에서 밀가루 다 식량 작업했는데, 그렇죠. 미국민들이 네. 미국 놈들이 와서 네. 우리 부상으로 주고 싸게 주고 한 다음에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비싸게 받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입하니까 지금은 언제 더 언제 올라가도 이게 할 말 없잖아요. 네.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쌀이 지금 정말 커피값보다 못합니다. 제가 써놨지만.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2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우리 농민들이 식량 작업을 하지 못하면 네. 나중에 그건 자기 아이들, 본인의 도시민들의 아이들과 도시민들의 손녀들한테 네. 다 책임을 떠넘기고 네. 나중에 도시민의 손녀들이나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는 그때 농업을 지키지 못했냐 그랬을 네. 때 아 그때 싸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 말이 싸서 그랬다 어떻게 농민들한테 네. 그 아이들한테 네. 다시 돌아올지 네. 너무 네. 뻔한 거거든요. 네. 속 시원한 말 아주 고맙고요. 그 농사 짓는 거 참말로 좋아하시고 네. 또 농사를 철학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시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기운 내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살아야 되는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농민들과 네. 이런 그 방송이나 네. 신문에서 네. 농민의 입장에서 네. 한 번씩 더 얘기해주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글 주시고 네. 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바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얘기 아팠어요. 들으니까. 정말. 네. 네. 저 중간중간에 약간 울컥하던데요. 네. 네.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농민은 부모 같은 존재다. 아, 그 말. 네. 네, 계실 진짜. 때는 모르지만. 네. 안 계시면은 네, 맞습니다. 네, 뭐 땅을 치고 네. 후회하고 네. 할 수밖에 옆에 있을 땐 모르지만 네. 없으면 땅을 치고 통곡할 부모님 같은 존재. 네. 아, 정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요. 저번에 쌍용차 때부터도 네. 많이 등장한 구호인데 함께 살자. 아. 이게 진짜 이 시대의 화두 같아요. 정말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살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탁 찔렸던 게 네. 그 말씀 중에 그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네, 엄마는 네. 그때 왜 네, 네. 우리 농민들을 지키지 못했어 우리 놀랐어요 농산물 우리 쌀 왜 지키지 못했어라고 물을 때 싸서 그래 싸서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 네. 없다면 네. 아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확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나왔지만. 네. 그 사실 오늘 오마이뉴스가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네. 오늘 저기 일면 탑 기사가 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인터뷰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를 사실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이 쌀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네. 근데 거기서 이 김성훈 전 장관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황우수 기자님도 정확히 그 얘기를 네. 하셨죠. 네. 그 대선 때 네. 박 대통령이 그때는 후보였죠. 네. 농업만큼 내가 직접 챙기고 네. 농업은 시장 문제로 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관세화라는 건 뭐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 네. 하나 더 그 김성훈 장관이 말한 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은 저기 경제기획원 시절에 네. 뭐 소고기 개방론을 그 경제기획원에서 피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그 점만은 좀 닮아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가지 쟁점 상황에서도 잘 짚어줬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WTO 협정문에 따라서 네. 20년의 유예 기간 후에 관세화, 그러니까 이제 쌀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정문에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쌀을 수입해 왔는데 이 물량이 이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쌀을 개방하더라도 이 의무적으로 그 쌀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이건데요. 관세. 지금 정부 그 농림부 장관이 발표한 걸 보니까 뭐 한 300%에서 500% 사이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 쌀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내년부터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 고유료 관세를 매기려면 예전에 수입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쌀을 수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관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이나 대만은 그전에 네. 이런 그 저 부분적으로 수입한 예가 있어서 그 가격을 비교해서 500% 뭐 800% 뭐 이렇게 높은 관세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국이 듣지를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설사 우리가 높은 관세를 주장을 해가지고 네. 관철을 하더라도요. 미국이 쌀 어마어마한 쌀 생산량이잖아요. 미국은. 걔네들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쌀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서 우리한테 쌀을 들여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네. 이제 미국 쌀이 점령하게 되면 그때 다시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의존도가 높아질 때 그렇죠. 역습을 하겠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월호서거나 악랄하거나 안일하거나 악랄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건 관심이 없는 거겠죠. 농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시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그냥 공산품 팔아서 우리 그냥 수입해서 사 먹자.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약속 번복하면서 쌀 수입 저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죠. 사실 농산물은 뭐랑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기초적인 의식주 그렇죠. 중에 한 가지라서 뭔가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네. 뭔가 너무 계속 안타깝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만 계속 드네요. 아유,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종희 기자님 흥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인터뷰를 인터뷰를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네. 흥분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농화를 갔을 때 네. 정말 그 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썩은 배추를 저희 농활관 학생들이 뽑았었어요. 그걸 어차피 그냥 뭐 싱싱했을 때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걸 뽑아서 팔아도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차라리 뒀대요. 뽑기라도 편하게 썩게 그냥 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참. 그런 경험이 막 떠오르면서 네. 이 황우숙 기자님 얘기가 막 공감이 되기도 네. 했었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시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조금 방향을 틀어서 글에 대한 얘기를 딱 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오늘 사이다가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24편의 글을 읽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제가 글을 읽는다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은 적은 없었어요. 비록 네. 24번의 시간 중에 오늘 가장 어설프게 읽지 않았나 싶지만 잘 읽었다니까. 네, 근데 왜 그런가 네. 했더니 바로 말하는 대로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말로 그대로. 예,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그 글쓰기 연구자이신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제가 어디 가서 뭐 글쓰기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글로도 쓰지 마라. 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기 이 뭐 사투리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뭐 그냥 사투리를 많이 썼다고 입말을 살렸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이나 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충실히 말하듯이. 써주셨기 때문에 네. 소리를 내서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중간에 막 순댓국 뭐 그 얘기를 할 때는 네. 저도 막 화가 나고 네. 저도 모르게 중간에 제 말버릇이 막 나와서 막 이제 제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네.
뭐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이제 자기가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너무 어렵게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막 네. 형식과 틀에 맞춰서 표준어를 써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 살려서 쓰는 버릇 들이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아주 좋은 글쓰기 네. 또 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덤시입니다. 네, 오늘 꽃에 대한 시를 한 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농민들의 투쟁 현장을 담은 네. 빡센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꽃에 대한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들이 울고 있더라. 이른 아침 출근길 이슬이 내린 줄 알았더니 꽃들이 울고 있더라.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넌지시 물었더니 내가 울지 않아 대신 운다 하더라. 왜 내가 울어야 하느냐 다시금 물었더니 세상의 진실이 쓰러졌다 하더라. 민주주의가 도륙났는데 아무도 곡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신 울고 있다 하더라. 가랑잎 같은 아이들 하늘로 보내고 소나무 같은 선생님들 거리로 내몰고 이런 게 무슨 나라냐고 이런 게 무슨 얼어 죽을 교육 대국이냐고 꽃들이 울고 있더라. 어스름한 저녁 산책길 빗방울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꽃들이 울고 있더라.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들과 연대하여 내 대신 꽃들이 울고 있더라. 네, 안준철 시인의 시입니다. 네. 꽃들이 울고 있더라라는 제목의 시. 이 시가 언제 나온 시죠? 언제 나오실까요? 작년에 나온 시입니다. 예. 작년에 나온 네. 시. 저는 왜 그래? 이 질문에 왜 했냐면 네. 가랑잎 같은 아이들 하늘로 보내고 해서 저는 이걸 세월호가 바로 떠올라서 혹시 네. 그 이후에 지은 시인가 했었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아니네요. 네, 이 시는 작년에 나온 시집이죠. 우리 시대의 민중 비나리라는 저항 시인 80인 선집. 예,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삼창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백무산 시인을 비롯해서 80명의 시인들이 예, 같이 쓰신 시집입니다. 제가 이 시를 골라온 게 우리 방송이 나가는 이제 목요일 예, 7월 24일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 되는 예, 날입니다. 예. 네. 이 시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쓰여진 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아까 이준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지금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쓴 것처럼 네. 네. 상황이 딱 들어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전교조 얘기입니다. 네. 네. 전교조가 이제 노동부에서 네. 네.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이제 소송을 하고 법적 싸움을 했는데 법원도 이제 전교조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임자로 나와 계시던 선생님들이 다시 복귀 명령을 받았고 그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생님들은 뭐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이 지금 2014년 7월에 작년에 나온 시집을 다시 읽다가 그 두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랑잎 같은 아이들 하늘로 보내고 소나무 같은 선생님들 거리로 내몰고 예, 이 두 줄의 식기가 딱 눈에 들어와서 세월호 100일 아이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네. 그 죽음을 밝히려는 노력도 지금
처참히 묻히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해 애썼던 선생님들은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딱 읽어보면 좋을 시 같았어요. 그리고 뭐 그냥 지난주에 읽은 시처럼 좀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꽃들이 울고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셔서 상당히 좀 이 시가 딱 와닿았습니다. 이게 2013년 작품인데 네. 우리나라 현대사 언제 갖다 놔도 다 들어맞지 않을까. 항상 아이들은 가랑잎 같은 아이들 하늘로 보내는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고 바른말하는 선생님들 네. 내몰리는 것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언제든 뭐 그럴 것 같아요. 성적 때문에 뭐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언제나 있어왔고 귀한 시입니다. 네. 앞으로는 몇 년 후에는 이 시가 아 옛날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좀 의심스럽습니다. 와야죠. 네. 자, 덤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가 다녀온 여성 농민 한마당 행사장에는 농산물 이것 보장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구호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최저임금 2. 최저가격 3. 최저금리 4. 최저등급 5. 최강창민. 최강창민은 뭐예요? 6번 하나 더 넣을까요? 6번 최규화. 6번 보기 없는 거 5번까지만 하고요. 네.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 주실 분은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응모 가능합니다. 보내주실 곳은 페이스북은 검색창에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 주신 분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 기자다고요. 연극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관객 무독입니다. 정답 남겨주실 때 원하는 상품 어떤 건지 꼭 남겨주시고요.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네.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도 알려주십시오.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정답 5번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정답자는 이채윤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공감이 갔던 이야기였어요.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삐딱했는지 시민 기자 책 꼭 읽고 싶습니다. 요즘 자원활동하는 곳에서 기자단 창설 준비 중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밀양 송전탑 현장탐방 2주간의 세월호 서명 캠페인 참여 5.18 광주탐방 등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상품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네.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감사합니다. 권을 선물로 받아보시고 네네. 기자단 분들과 네네. 공동구매로 한 100권쯤 구입하시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훈훈한 네. 오마이북 마케터들을 네. 위한 훈훈한 결말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죠. 네네. 그리고 이채윤님 외에도 숨어있던 청취자 배성철님 등 모여주셨는데요. 숨어있던 청취자 숨어 있었어요. 네네. 어디 숨어 있었어? 첫 회부터 꼬박꼬박 들었는데 은폐. 따로 참여하진 않으셨는데 숨어있던 청취자였다고 밝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드러나게 참여를 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희망이 돼요. 아주 네. 작은 희망이지만 네. 이렇게 어딘가에 네. 나는 모르지만 닌자처럼 숨어있는 예, 은둔에서 활동하는 저희 청취자들이 계신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네. 네. 항상 뭔가 어떤 분이 듣고 계실까 궁금한데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주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네. 좋았어요. 네. 다들 좀 나타나주십시오. 좀. 네. 네. 숨어있지만 말고 네. 그리고 네. 페이스북 저희 사이다 페이지에도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책 오래된 미래는 천년 넘도록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해온 인도의 작은 마을 라다크가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죠. 쌀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국내 쌀시장이 무너지면 농민들은 땅을 떠날 것이고 그 자리에 공장이나 상업단지가 들어설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 중 56.3%가 은퇴 후 마음의 고향인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그 마음의 고향이 영원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도시에 산다고 쌀시장 개방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시죠. 사이다. 7월 넷째 주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하,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